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아스트로봇 아 매워. 야, 매운 거 먹어서 계속 습습거릴 예정. 껌 없나? 껌? 아, 아 끔 없나? 입 터질 것 같아요. 와 미친다. 와 패드에서 소리 겁나 크게 나네. 이 아스트로봇이 재밌는 게 듀얼센스의 모든 역량을 다 끌어내는 게임이라 플레이스테이션 5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시연회 가서 플레이스테이션 5 제일 처음 했던 게임이 아스트로봇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게임기 안에 있는 그냥 튜토리얼용 게임으로 있었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대대적으로 게임으로 냈어요. 아이고 배터리 다 됐네. 아 귀여워. 오, 내가 한 누르는 대로 움직인다. 어, 꺼냈어. 이 듀얼센스로 하는 이 재미가 있다고. 자, 집어넣어서 쪄가지고. 우와 잘 만들었어. 우와 잘 만들었어. 저 조각들을 찾으러 가는 거구나. 우와. 우와. 부를 때 저항이 있어. 듀얼 센서 패드가 진짜 잘 만든 패드라.
사실 소니가 다음에 콘솔 장사하지 않더라도 패드 장사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패드 진짜 잘 만들었어. 아니야, 엑스박스 패드보다 반응 속도도 풀스 패스가 훨씬 좋아. 오, 보여요? 와, 저런 홍합 같은 거는 죽지 않고 깃털만 빠지네. 애기들하기 진짜 잘 짱 좋게 만들었다. 여기 들어갔어? 안 던져지네. 야! 야! 귀여워. 가자. 우리 아들 삼촌네에서 이미 우리 아들의 삼촌인, 그러니까 처남이죠. 처남네에서 이미 저거 해봐가지고, 마리오 해봐가지고 이 안에 소리나 들려? 이 안에 소리나. 이 안에 들어있어. 이거 되게 패드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던 그런 약간 데모성 게임이었는데, 이걸로 축구해도 재밌겠다. 한 대 맞으면 죽을래? 아, 죽은 건 처음부터 다시구나. 옛날 데모에서는 이런 캡슐 안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옛날 그런 기계들 들어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거 모으는 거였는데, 예쁜 거는 괴롭혀도 안 부서지고 나쁜 놈으로 인식돼 있는 것만 가까이 가면 부서지고. 이거 위에서 쳐다보게 하는 거 앵글 너무 좋은데? 너무 편한데? 자연스럽고. 잡아서 땡기고. 이 안에 집어넣고서 흔드는데 막 다라다라라라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 소리하고 진동이 느껴지는 게, 그 막 그냥 일반적으로 진동하는 게 여기만 들어있어서 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다가다가다가 그러면서 흔들면 여기 근처에서 진동이 막 다라라라라 왔다갔다 덕덕덕덕덕덕덕덕 뭐 덜렁덕 뭐 덜덕덕덕덕 거려 막 뭐 들어있는 거죠.
에네르기 팍! 어 뭐야? 비밀 통로? 어 지퍼 달렸어. 존나 시끄러워. 너도 뭐 갖고 있지? 아, 듀얼센스는 무조건 사세요. 존나 좋음 진짜. 아니 게임하는 게이머면은 엑스박스 패드 옛날에 사서 플레이해야 되듯이 듀얼센스는 진짜 꼭 필요한 게 스팀에서 이번 연도에 나온 어드벤처 게임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게임 중에 듀얼센스 거의 반 이상은 지원한 듯. 특히 이번에 나온 거 50도 듀얼센스 됐고. 쟤 뭐야? 아니다 50 듀얼센스 안 됐다. 50 말고 그 어제 했던 거 스페이스 마린 되고. 울버린 프로도 좋은데 울버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 뭐 그거 살 재력이면은 뭐 듀얼센스 안 사도 된다. 그거는 완전히 그냥 퍼포먼스를 위해서 쓰는 거. 와우! 무더 뭐야 짱 귀여워. 아하하하하하하 짱 귀여워 뭐야 삐용. 있을까? 잠깐만 이거 나쁜 놈이잖아. 많이 얻고 좀 이렇게 메타크리틱 점수가 높고 이런 거는 사실 소니 쪽에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로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왜냐하면 콩코드가 워낙 개망했기 때문에 3천억이 공중분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복지비로 나갔거든요. 이상한 짓 하는 애들한테 3천억이나 나간 거라서 회수하려면은 회사 이미지도 그렇고 되돌릴 필요가 있었지. 사기지. 내가 봤을 때는 콩코드에서 일했던 직원들 중에 그거 소니에다가 말 한마디도 안 한 사람들은 솔직히 다른 데서 일 못하게 해야 돼. 안에 있어? 나와! 잠깐만 하나 더 있는데? 하나 구조 못했어. 어딨어?
퍼즐도 하나 놓치고 지금. 아 저기 풀장에 아 저기 있다. 아 위에서 보니까 보이네. 안돼! 여 뒤에 아이 뒤에 거북이 따라다니고 있었어 이 새끼. 아 짱이요. 여기 안에 뭐 들어있는 것 같은 거냐면은 느낌이 존나 소란스럽고 우선 존나 시끄러워. 존나 시끄럽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 안에 옛날 볼마우스 볼 있죠. 그거 한 일곱 여덟 개 집어넣고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우르르르르르. 일본 애들이 이런 감성 같은 거나 이런 느낌을 잘 낸다니까. 일본 애들이 그 이런 게임이나 이런 쪽 영상이나 노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세계에서도 먹혔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얘네만의 뭔가 그런 게 있어. 존나 각 잡고 만들면 존나 잘 만들어. 근데 우리나라도 잘 만들어. 우리나라도 존나 잘 만들어. 이거 서양인이 만들었다고요? 이게 누가 봐도 디자인을 일본 애들이 주도했는데 어떻게 이게 서양인이 만들었어? 집만 봐도 일본이지. 야 미국 애들은 저 스페이스 마린 이런 거 만들어. 어두컴컴 해가지고 해골바가지 맨날 온몸에다가 두르고 그냥 피하고 그냥 막 살가죽 저 막 뭐 밭 밑에다가 뚝뚝 떨어뜨리면서 총 들고 다니면서 막 후두고 다니고 이러는 걸 좋아하지 뭐. 야 이런 거 저 스팀에 저 2D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임 만드는 해외 애들 이거 이런 걸로 갖다가 돈 쫙 번 다음에 회사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전부 피 흘리고 전부 막 총 쏘고 막 근육질에 막 다 문신하고 막 이런 것만 만들어 다 돈 번 걸로 뭐 다 그 다음에 다시 재투자해서 이런 거 또 만드는 줄 아냐. 이런 거 재투자해서 또 만드는 건 일본밖에 없어 닌텐도. 근데 소니 애들이 그거를 진짜 존나 잘함 이번에. 이거를 각 잡고 만들 거라고 생각 못했어 사실. 왜냐면은 되게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사면 들어있는 그냥 이 듀얼센스 자랑용 게임이었거든. 데모판 데모도 아니지 그냥 인게임 튜토리얼 이 기계 튜토리얼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어 섰다 아 섰다. 플레이스테이션 저렇게 생겼죠. 멋있는 거 봐. 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나? 근데 나 칩 하나씩 끼워가지고. 야 근데 이거 위험한 게 뭐냐면 이거 아들님이 이거 시켜줬다가 갑자기 아빠 플레이스테이션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저렇게 열어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AS도 안 되고 보여 애한테 교육으로 보여주긴 해야 되겠고 급하게 유튜브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완전 구매하기 막 이런 거 존나 찾아보고. 아 이게 유니크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169개야? 개 많네. 얘는 무슨 캐치 플랭크가 걔 아니야? 클랭크 앤 캐치인가 뭐. 라체덴 클랭크 200? 아 짱 귀여워. 아 여기는 10개가 있어야 저희가 할 수 있어. 열어줘 구명. 으라차 왔어. 나머지 다 10개고 다 10개 정도 있어야지 저런 걸 모을 수 있구나. 숨어있는 건 가자! 크 이거 두 개 누를 때 그 엔진 느낌이 존내 좋아. 고릴라 은하 이거 깼지. 아이스크림 좀 볼까봐. Let's go! 아 우리 아들 너무 시켜주고 싶다. 근데 우리 아들 시켜주면 이거 하루 종일 할 것 같아가지고. 야 뭐야 이거 왜 안 죽어? 아 여기구나. 너의 약점. 죄다 끼워. 쏙 들어가네. 아 이거 한정판 이거 패드 나도 살까 하다가 굳이 난 듀얼댄스 패드가 3개인가 있거든 지금. 굳이 이거를 하나 더 살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안 샀지. 어? 저거 걔 아님? 와 이런데 다닐 때 진동 저런 조그만한 거 하나하나 텍스처가 다 느껴지는 약간 그런 진동이 일어나면서 들어봐봐. 이 패드에서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입체감이 뒤진다 진짜. 그 사람 계속 피지 마! 잘 만들었네. 이런 거 눈 같은 거 치우면 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 지금에서야 되게 뭐 적어되는 것 같지만 조명받는 것 같지만 사실 플레이스테이션에 이렇게 오밀조밀한 게임 하나 더 있어. 그 저 헝겊 인형으로 만든 그 게임도 있고 이런 종류 많아. 지금 이게 갑자기 메타에서 메타크리딧 막 1등하고 막 최근에 나온 게임들 중에 제일 메타크리딧 높게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보는 거지. 아 맞아 새꼬이. 왜 이렇게?
백보이도 있고 리틀 빅그레니트 있고. 나중에 뭐 몸 녹이고 이러는 거 있으면 한번 와보자. 예이. 아, 꿀이 있다. 얘 뭔지 알았다. 저기다. 뱀파이어 헌터?
뭐야? 어, 미안함 관광객? 불러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게임 IP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로 이용할 수도 있구나. 숨어 있는 거 뭐 이렇게 많아 이거? 되게 어렸을 때 저기 롯데월드 그 롯데월드 그 뭐야 그 저기 알리바바 와 51의 도적인가 그 약간 그거 들어간 것 같아. 어디 X자가 있어? 아 여기도 있네. 어 그 배 타는 거 있잖아. 아 신밧드의 몸 맞아. 신밧드의 몸 있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만 소리가 다른데? 이건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 아! 아예 생각도 못 했네. 존나 잘 만들었네. 아, 얘 돌에다 박아야 되는데. 됐다.
오우 나이스. 아씨. 아씨 빡세네. 여기서 교훈은 절대 가발을 벗지 마라! 와우! 개 어렵네? 애들 못하겠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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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들 막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청자랑도 인사하면서 방종.